앞으로 태국과의 무역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. 지난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양국 관세청장회의에서 한국과 태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됐습니다. 이에 따라 양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교역도 촉진될 전망입니다. 이 약정은 세관 당국이 상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대해서 자국과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을 말합니다. 관세청은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가 태국에 수출할 때 우선 통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 진출 지역 거점 국가와의 체결을 확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